다시 뭉치자 광화문 앱으로 제대로 된 진짜 뉴스, 정치, 사회, 경제 뉴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만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소식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하는 애국방송. 애국시민단체들의 소식과 활동을 확인하는 교육의 광장. 온 오프라인으로 뭉치자 애국행사. 광화문으로 조직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광화문 온. 지금 다운로드.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 더 라이브는 맥다니엘 청룡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실의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보는 젊은 우파 시사평론가, 네, 맥다니엘 인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아까 전에 오실 때, 네, 보니까 오늘 뭔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건지 많이 좀 다운되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네, 전체적인 시사 때문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김어준, 털보자식, 요 털 다 뽑아버려, 털 다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네. 좀 더워 죽겠는데 오늘, 네, 거의 이제 여름 날씨예요. 네네. 많은 더우셨을 텐데 어준이도 보시면서 얼마나 화병 걸리겠어요. 털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또 시사, 네네, 평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시사 평론 하는데 다소 이제 문쩍쩍 성대모사를 하게 되면은, 네, 좀 무게감이 떨어질 것 같고, 전달하는 게, 예, 전달하는 것 같고,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진지한 남자예요. 네, 맞아요. 사석에서 보면 진지합니다. 굉장히 진지한 남자라서, 네, 사실, 네, 요게 있으면 제가 못 끊을 것 같아요. 요게 요 문쩍쩍 성대모사 요 가면이 있으면 제가 못 끊을 것 같아서, 이거 아예 그냥 제가 가져가면은 제가 또 집에서 이거 가지고 놀고 하루 종일 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네, 제가 이영한 PD니까 아예 반납하고 문자없어 성대모사는 은퇴를 정말 하려고 합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부로 정말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사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수요일마다 맥다니엘 온다고 맨날 기다리시는 분들이 사실 오프닝 할 때, 네, 문쩍쩍 성대모사 보려고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한데, 네,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쩍쩍이에요. 문쩍쩍 다시 돌아왔죠. 국 좀 먹고 싶어요. 국 좀 맛있어요. 지금 잘못했어요. 사람이 문제다. 통신됐다. 아, 제가, 네네네, 다소 저, 네, 올 때마다 제가, 네,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초심을 잃는 것 같아가지고 역시, 네네, 이게 영적인 이게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맞습니다. 제가 문쩍쩍 성대모사는 제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 문쩍쩍 끌어내리는 날까지는 맞습니다. 하는 걸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사과하고 우파는 사과해야 돼요. 사과하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있다 이렇게 좀 많이 왔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니엘아 쩝쩝이 계속해라 은사다. 네.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예, 시원하게 이렇게 샤우팅을 해주실 때 많은, 예, 분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문쩍쩍 해주실 때마다 얼마나 문제다.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문쩍쩍 잘못 문쩍다 지형식이 무섭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제 문쩍쩍 성대모사 들으면서 또 방언이 터졌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은사였는데 제가 잠시 좀 정신을 좀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네, 더 열심히 쩍쩍 성대모사 하루 두 시간씩, 네, 연습하고, 네, 또 방송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게 좀 월요일에, 예, 사랑제일교회를 불법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들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그날 전국에서, 네, 방송이 나가자마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이 있었고요. 부산에서 또 KTX 타고 오시고. 네, 부산에서 KTX 타고 울산에서 또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진짜. 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수천 분의 애국 성도님들이 사랑제일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네, 저는 저도 그날, 네, 저도 이제 이런 뉴스 그때 올리시지 않았어요? 네네. 사랑제일교회 전체 집합. 저도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정말로 이전 생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회사원인데 하는 일을 이게 의미가 있을까? 교회가 이렇게 왜, 당하는데 야, 이거를 참. 진짜 그만두고, 네네, 진짜 이 교회 지키러 아예 그냥 숙식 그냥 여기서 살까? 뼈를 묻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 지키는데 내가 만약에 희생할 수 있다면 이만한 정말 이 순교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죽고 싶다고 죽으면 자살이잖아. 네네네. 근데 이 교회를 그만큼 모든 분들이 그래요. 맞아요. 사랑제일교회를 지키자 이 마음이
단순한 내가 뭐 하고자 싶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좀 예수님 십자가 달려 가실 때 네네. 따르던 그런 성도들 그런 약간 제자도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다들 네네. 그런 마음으로 이 지키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음이 애국심, 이 교회 짓고자 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네네. 그 감동이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많이 영향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쉐키오님께서 목포에서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래요? 야, 진짜 눈물 난다. 정말 대단하신 것 눈물 같아요. 눈물 나요. 눈물 나. 여러분들이 네.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희망입니다. 소망이고. 너무 감사드려요. 같은 꿈을 꾸는 같은 네네. 곳을 바라보는 분들이 이 너하라 TV에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저희들의 놀이터예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맞습니다. 김어준 방송 보면 화병 터져요. 뉴스 화병 나요. 정말 네.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네네. 이제는 광화문이 열리고 대한민국이 다 돌아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 이제 정말 카페 같은 데서 이야기하면서 네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페이스북 하실 거예요. SNS 하시면서 네네. 자기 SNS를 나중에 내 후손들 봤을 때 네네. 봐라 얘들아 내가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이 주사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SNS에서 활동했다 네네. 그 증거를 남기려고 SNS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다 정말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 오셨던 분들은 사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만 오셨던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많이 오셨어요. 네, 비기독교인들 혹은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분들 네. 그리고 천주교 신도분들까지 뭐 종교를 초월해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다 와주셨습니다.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제일교회를 지키는 강철부대 그 실체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오늘 제가 네. 이거 좀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일단 이거 먼저 한번 틀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하시던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이런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누가 보면 그냥 어르신인 것 같잖아요. 네네.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네네. 최원일 대령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1인 시위하고 계세요.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오. 1인 시위하면서 또 국민들 서명까지 받고 있고요. 네네. 왜 이분이 여기까지 나셨어요? 그건 조용하셨거든요. 네네네. 이분이 여기까지 나오셨냐. 이게 와. 보세요 이거.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 폭침,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청와대 직속 에? 기관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란 곳에서 천안함이 폭침이 아니라 좌초설이었다라는 거를 하려고 국가에 네네. 돈을 받아가면서 제조사 의결을 했었어요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밝혔는데 네네. 이러니까 우리 캡틴이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네네. 전쟁 끝난 거 아니다. 어. 이 천안함을 좌초됐다고 말하는 네네. 이 주사파, 이 좌파 얘네들도 똑같다. 너네들도 천안함을 죽인 놈들이다. 네네. 너네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우리 함장님이 나서셨어요. 네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많은 응원 받아서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고요. 이야. 그리고 이제 정준영 그 병장 있어요. 지금 천안함 모자도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또 찾아주세요. 천안함 구주도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저도 뭐 한 10만 원어치 샀습니다. 많은 주변 분들 막 나눠드리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분들도 지금 그 이 천안함 진상 조사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네네. 이야 문쩝쩝이. 응? 그 본인의 심정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라 올렸냐면 몸에 휘발유라도 뿌리고 좀 분신하고 싶다. 이야 이게 나라냐. 피켓 들고 이분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참.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거 보면 그 쩝쩝이 그 지난해 그때 또 선거 또 오니까 또 마음에도 없는 추모식 가가지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 네. 그 전액 거의 기부하셨잖아요. 아들한테 넣은 보상금까지도 전액 전액 기부하신 거 할머니 앞에 나와서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가짜뉴스가 많아요. 제발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그 대통령의 입으로 이것이 북한 소행이다 말해주세요 하니까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야, 쩝쩝아. 아휴. 쩝쩝아. 참. 정부 방침 우리 할머니가 저 와이파이 켜서 저 검색하냐? 어? 왜 북한한테 말을 못해 쪼다같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 의심이에요. 저 빨갱이 아닌데요. 저 간첩 아닌데요. 아니 간첩 짓을 하니까 간첩이지. 북한이 했다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말씀 맞는 거예요. 저 북한한테 뭐가 잡혔으니까 저런 짓을 하지.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뒤에 있던 김정숙의 표정 때문에 정숙의 온 표정. 국민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표정은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영부인이 그런 자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가뜩이나 그리고 아유, 호감형 얼굴은 또 아니잖아요. 호감형 얼굴도 아닌데 표정까지도 그래. 야, 금연상에 좀 웃기라도 하면 우리가 좀 참아줄 만한데 금연상에 그 표정이. 에? 이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나라 위해서 에? 정말 이 우리 애국심이 생기겠냐, 나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냐 군인들이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네네. 그리고 야당 의원들 뭐합니까? 에? 우리 천안함 장병들 나라 지키다가 이 순교한 장병들 세월호보다도 못합니까? 5.18보다도 못합니까? 5.18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그거 뭐 왜곡하지 말래? 아니 우리가 언제 왜곡한 적 있어요?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네네. 아니 뭔가 뭐 말하면은 뭐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세월호나 저 5.18이? 에? 뭘 그렇게 숨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야당 의원들 뭐 합니까? 여당들이 그 천안 그 세월호랑 5.18 그 무기 가지고 그런 법 만드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도 이런 막말한 놈들 많은데 천안함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천안함 왜곡한 놈들 다 처벌해야지. 이 정도 깡다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이라 그러면. 야속을 잃었어요. 지금 너아라TV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너아라TV가 야당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나라 지키려는 애국심이 안 생겨. 그리고 지금 군력을 보세요. 요거 틀어주세요. 요거 보세요. 이거 나라 누가 지켜? 아니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하는데 철책 그냥 다이렉트로 CCTV가 작동을 안 했대. 아니 뭔 대한민국 요즘에는 무슨 CCTV가 불법을 저지를 때 CCTV가 작동을 안 해. 요번에 재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꼭 뭐 할 때쯤에는 CCTV 작동 안 하고 우리 쩝쩝이도 아스트라제네카 그 맞는 거 사 국민들이 그냥 CCTV 깔아 하니까 없대. 희한해요. 뭔 꼭 CCTV가 알아서 AI가 숨겨줄 때쯤에 알아서 꺼져. 그쵸 오른쪽. 이 정도면 뭐 저기 북한 관광 문 열린 거 아닙니까? 아니 금강산 관광 열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아니 수중 추진기를 타고 그냥 넘어왔어. 요즘에는 더 심각한 게요. 북한 주민 새터민들이라고 해요. 탈북자들이 네. 넘어오면 우리나라 해군이 못 넘어오게 막는데요. 야 못 넘어오게.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이게 네. 요즘 오히려 탈북하신 분들이. 네. 원래 그 탈북자들의 그런 걸 위해서 싸우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들어보면은 네. 탈북자란 걸 얘기를 안 해. 왜냐면 마음속에 네. 혹시나 북송될까봐. 맞아요. 이 마인드가 있어. 그러니까 탈북한다면 언제 안심하냐면 일반 주민들 만나서 보호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군이나 경찰 만나면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지금. 참 목숨 걸고 탈북을 했는데 대한민국 와서도 벌벌 떠는 거야. 벌벌 떠는 거야. 그리고 공산주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딱 보니까 어머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네. 대한민국 왔는데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있어. 이야. 황장훈 선생이 와서 놀랬대잖아요. 놀랬대잖아. 공산주의 버리고 여기 왔더니 남한의 빨갱이들이 쫙 깔려 있었대요. 공산주의자들이. 고정간첩이 5만 명인가 깔려. 그분들은 알지. 네. 딱 보면 알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이거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좌파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 외치잖아요. 네네. 그래 철수한다 치자. 그럼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대한민국 국방력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서 전방부도 다 해체했잖아요. 지금 군인들이 뭐도 하는 줄 알아요? 요 기사 띄워주세요. 이병부터 중령까지. 마약 취해 해당되는 군.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아니 근데. 핸드폰으로 마약을 구입을 해. 야. 어?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이 군대가?
이래서 제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약까지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진짜 군 기강도 다 사라지고 전방 부대도 철책 다 뜯어다가 아예 네. 해체를 시켰잖아요. 네. 저는 육군 출신, 육군 병사 출신이거든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는데 간부 출신이잖아요. 저는 장교. 22사단 그쵸? 제가 요즘 문제 많이 있는 네. 그 뭐 저게 노크 기순 추진기 기순 요즘에는 배틀인 것 같아. 아니 저 가도 돼요? 노크 기순이야. 아이고. 아니 저기 뭐 북한 저 탈북하시는 분들이 저 와이파이로 저 CCTV 딱딱딱 작동하고 이게 넘어오는 거야? 수송 추진기 타고 내가 타? 이러고 뭐 탈북을 해. 아니 뭐예요 도대체? 그 22사단 저희 부대 해체됐어요. 없어졌어. 난 이제 근본이 없어. 야, 근데 소설 전방 부대들 다 해체됐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우리 군대 딱 들어가면 복무신조가 외우잖아요. 근데 정신력 자체가 너무 바뀌어.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런 걸 밤마다 외치고. 맞아. 응. 요즘에는 원래는 그 저기 그 병사들이 네. 휴가 저기 또 요즘 그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나이트클럽을 가는 거예요. 근데 군번줄을 머리 짧고 하니까 네. 이거 아 저 군인인데 저 신분증 녹여왔다고. 그러면 좀 제대로 된 군 전역한 나이트 삐끼들은 그분들이 옆으로 불러요. 불러. 일로 와봐. 한 다음에 바로 물어봐요. 복무신조 외워봐. 복무신조 말 못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국가국민의 순서를 다하는. 그거 못하면 되는데 복무신조야? 근데 요즘에는 네. 잘 못해 현역들도. 아 이거 심각해요 진짜. 심각하다고 진짜. 제 여러분들 아직 감이 안 잡히셔요 여성분들은. 제가 연도별로 제 군기 보여드릴게요. 연도별로. 이거 기가 막힙니다. 70년대 군번 보여주세요. 아니 20대 초반이죠. 병사가 저 정도야. 아니, 20대 초반이잖아요. 2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 70년대 군번을 가지시던 분들인데 20대 초반. 저분들 얼굴 보세요. 살기가 느껴져. 아니 그냥 UFC 파이터들인데요 이거. 저 군살이 없어요. 진짜 저 몸 보세요. 저희 거의 주일학교 교보제에 나오는 태초 아담의 몸이에요. 태초 아담의 몸입니다. 네네. 정말로 눈빛 보세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냥 군인이에요. 그냥 저분들 휴가 나오면 서비스 좀 줘야 돼. 저분들 휴가 나오면 군기가 살아있잖아요. 느껴지시나요? 네. 딱 봐도 그냥 참군이에요. 참군이. 참군이에요. 진짜 참군이에요. 참군인 정신 살아있습니다. 80년대. 저 지금 저기 저기 소대 회식 같은데 내무반에서. 예, 네, 저 군복이 제가 저 저희 부대예요. 22사단 내정부대. 없어졌어. 아 저기도 각이 잡혀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간물대 봐요. 이야, 간물대가 저기 간물대예요. 저기 간물대 각 잡혀있잖아요. 순서대로 군기가 잡혀있잖아요. 그다음 아 눈이 매섭다. 매서워요. 네, 뭔가가 딱 네. 긴장하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내가 볼 때는 네. 좀 드시는 게 새우깡인 것 같은데. 아니 새우깡을 이렇게 진지하게 드신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지금 나이프로 썰어 드셔야 될 것 같아. 좀 그 정도로 뭔가 클래스가 네. 있어요. 딱 어떤 각이 딱 잡혀 있어요. 90년대. 약간 90년대. 이제부터 살짝 풀어집니다. 살짝 풀어져요. 네. 살짝 풀어져요. 사진 찍을 때. 그래도 네. 네. 군기가 있어요. 그럼요. 여기는 오히려 좀 전후 애가 좀 더 보이는 느낌이에요. 네, 뭔가 약간 동아리 느낌도 약간 있으면서 근데 네. 동아리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서로 친하다 이거죠. 그렇죠. 뭔가 인정이 좀 더 느껴진다 그럴까요? 그래도 좀 뭔가 세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와, 세 보여요. 세 보이는 게 있어요. 2000년대. 살짝. 자, 이제부터 확 바뀝니다. 이제부터 확 바뀝니다. 2010년대 군번. 안경 쓴 사람들이 많아져요. 안경 쓴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제 충격 받으실 겁니다. 2020년대 군번. 이 정도면 게임병이야. 아니 이거 중학생들 아닙니까? 저기 캠프 왔어 캠프. 아 이거 진짜 중학생 캠프가 아니고 수학여행 입소 수학여행 입소식이에요. 수련회 입소식. 그거 다 안경 쓰고 있어. 그리고 왜 이렇게 저 PC방 알바예요. 저 게임병이야. 아니 왜 이렇게 중학생들 같지? 아니 이게 잠깐만 70년대랑 아 이게 보세요. 70년 이분들이랑 네. 2020년도에 입대한 친구들이랑 지금 동갑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나이대인데 70년, 80년, 90년 다 같은 나이입니다. 2000년, 2010년대 2000
아, 요 아람단이야. 아람단 보이스카웃. 어, 병영 캠프입니다. 병영 캠프예요. 나라를 아,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 게임병이에요. 왜냐면 네. PC방에서 PC방에서 훈련을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네.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도 컴퓨터로만 했다며. 이거 아, 아, 이게 한미 진짜 미군들의 인내심 제가 진짜 박수 칩니다. 어? 김정은 눈치 보면서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어? 훈련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컴퓨터로만 했잖아. 어 근데 사진 보니까 좀 충격인 게 네. 전쟁 나면 저 친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이 문쩝쩝부터 네. 이게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아, 포스 한번 보여줍시다. 참군인 포스. 네네. 아 우리 박정희 이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자체가 육군 소장 출신이시기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때가 대통령 임기 시절에 아 임기 시절 임기 시절에 예, 임기 때 예. 사격 대회를 나가신 거예요. 어. 열 발 쏘는 거였는데 예. 한 발은 풍선에 있는 그 끈을 맞추고 어. 아홉 발은 정중앙에 꽂았어. 아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참군인 정신, 참군인 포스가 그리운 거예요. 아니 지금 맹호 부대님이 지금 뭐 시옵비옵 예비역들이 싸우자 하면서 지금.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 좀 그리운 거예요. 나도 제가 이제 근데 또 현역 시절엔 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아니 몇 몇 년도 군번이세요? 제가 그래. 09봉 09. 아, 09년도 09, 예. 장교로 임관해서 예. 제가 08년도 08년도 저도 대학 때문에 좀 늦게 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사실 예. 저, 아까 천안함 얘기했던 저때 천안함이 터졌거든요. 어. 그때 완전군장을 하고 이제 거의 뭐 한 계속 대기죠. 전쟁 날씨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총 차고 자고 그랬어요. 예, 그때 참 믿기 예. 힘들었죠. 야, 대체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나. 근데 뭐 그 안에 있으면 사실 아, 진짜 불안하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국심이 크진 않아. 근데 예. 나오고 나니까 네네. 야 이게 대한민국 군대 있을 때 우리 군대 전우들 그때 추억들 생각하면서 야 군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지금 이들 보면은 이게 뭐 신식 군복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아 이게 맡길만한가. 아니 근무 환경은 좋아지는데 군인 정신은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없어요. 네. 요즘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제가 있었던 부대에는 이제 경계 근무를 많이 쓰는 이제 GOP 경계 근무를 쓰던 부대였는데 주 임무로 하는 부대였는데 네네. 요즘에 경계 근무지에서 그 뭐 배달의 민족인가 그 앱으로 치킨을 시켜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무지 경계 근무지에 치킨을 시켜 먹어? 야, 그 배달하는 분들은 경계 초소가 어딘 줄 안다는 거 아니야? 야, 참 충격적인 거예요. 그 예비군 훈련 가보셨죠? 예비군 훈련 갔는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주적을 북한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요즘에 네. 요 프로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서 희망을 봤어요. 요즘에 요게 요거 보여주세요. 강철 부대라고. 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네네. 군대 좀 일찍 갈 수 있냐고. 그리고 이런데 지금 지원율이 되게 높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왜냐면 군인들이 이런 군인들이 있다. 물론 뽑힌 친구들이지만 네. 얼굴도 잘생기고 네. 군인 정신도 투철하고 맞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현역인 친구들도 있고 전역한 애들도 있는데 그 친구를 모아가지고 네네. 최고의 부대를 가려보자 해가지고 특전사, UDT, SDT, 해병대 수색대, 707, SSU, SSU 이런 특전 부대들이 나와서 배틀 이제 저기를 하는 거예요. 네. 대결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국민 정신 멋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네. 제가 생각했어요. 네. 우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우파 강철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우파 강철 부대. 네. 우리도 지금 이 강철 부대 만드는 것처럼 대한민국 우파 강철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다 느낌 오시죠? 네. 봐봐, 다 좋아하잖아. 네. 강철 부대 좋다, 다 좋다. 우리도 키워야 된다. 우파 강철 부대. 몸은 저러지 않더라도 정신력만큼은 네. 저 마인드를 좋아한다는 거는 청년들이 우파 마인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네. 선거 20대 한 애들 봐요. 그러니까요. 우파 마인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파란 걸 모를 뿐이지. 그래서
정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파. 네네. 우파 강철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이 본론이 네네. 우파 강철 부대를 제작할 때 우리 간부들. 누가 간부를 누가 맡아야 간부를 맡아야 되냐 해 가지고 아, 그렇군요. 대한민국 우파 강철 부대 간부들 제가 네네. 한번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간부들로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 예비역 우파 강철 부대 간부들을 오늘 모셔왔습니다. 이야. 첫 번째 네. 첫 번째 강철 부대 바로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입니다. 이야 빠지실 수가 없죠. 엄마 부대 주옥순 이름도 엄마 부대입니다. 네. 빠지실 수가 없죠. 어딜 가나 이분들은 전투복이 필요 없어요. 상복 입고 전투복 따로 필요 없어요. 네, 일단 네. 전투 그 저기 전투 지원비. 네네. 근데 군복은 지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 국방비 그럼요. 아낄 수 있어요. 이분들은 상복으로 집에서 항상 상복도 등장하시고. 네. 저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사진만 봐도 저 정도면 사람도 물어뜯을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 주 대표님 전화 올 것 같은데. 아니 저 정도도 정상적인 사진이에요. 구글에서 주옥순 대표님 치시면 정상적인 사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게 전화가 정상이에요. 달걀 그렇군요. 맞는 사진, 아스팔트에서 불 지피는 사진, 그리고 뭐 또 코로나 관련 또 네네네. 이런 또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게 정말 주옥순 대표님이 정말 현장에서 뛰시는 사진들 저 네네. 오른쪽 전 너무 전투력 뛰어난 이미 좌파들 씹어 먹을 전투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파의 어떤 특급 부대 강철 부대 만나면 전 주옥순 대표님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옥순 대표님이 엄마잖아요. 네네네. 취사 반장도 가능해요. 맞네요. 엄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계곡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도 남편분 네. 아침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챙겨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분의 그 인품을. 네. 자녀들이 전화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하면서 번 보면서 그렇군요. 자녀 교육하신 거 보면서 야 네. 진짜 엄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피하는 거는. 네. 저만 보면 그렇게 이제 뭐라 하세요? 마 다니엘아 만지 감옥 한번 갔다 와야 된다. 감옥 갔다 와야 크게 쓴다. 감옥 갔다 와야 된다니 볼 때마다 아니 왜 자꾸 좀 감옥을 보내시려고 저번에는 제가 제 교제하는 제 우파 제 교제하는 여자친구 있어요. 굉장히 우파 마인드에 네. 제가 나중에 꼭 너라 TV 통해서도 네네네. 방송 또 제작하면 그 우파 주옥순 대표님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난이랑 만나는구나 이래야 되잖아. 근데 바로 네 오늘부터 엄마 부대다. 아니 엄마가 안 됐는데 아니 엄마가 돼야지 엄마 부대인데 네 엄마 네 오늘부터 엄마 부대다. 그리고 다니엘 바로 또 그 다음에 그리고 다니엘 감옥 한번 갔다 와야 된다. 감옥 갔다 와야 크게 쓴다. 그때 이분 정말 바로 선포예요. 주옥순 대표님 국방부 장관 그 급이에요. 전방 부대 맡겨도 돼요. 왜 자꾸 감옥 가래요? 맞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 감옥 갔다 오신 줄 알았는데 본인도 안 갔다 오셨어. 본인이 안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잘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 후임이기 때문에 네네네. 직속 후임이기 때문에 가면 따라가겠는데 사수가 한번 가야 된다. 사수가 가야 모범을 보이셔야. 근데 네네네. 이런 것도 따지면 그렇군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 간부들은요 솔선수범이에요. 그럼, 나를 따르라. 백선의 정신. 나를 따르라. 내가 뒤돌아보면 나를 쏴라. 이런 걸 정말 몸소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두 번째 령관급 간부 소개드립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중대장 이상 가야 돼요. 내가 볼 때 대대장 가도 돼요. 대대장 바로 뉴스타운 손상대 손상훈 형제 전사십니다. 옷고를 치르고 오셨죠. 네, 그럼 저 손상대 대표님은 사실 저 굉장히 저 존경하는 분이죠. 이분 대박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때 뭐 애국 결사 하신다는 네. 분도 어르신들 많았어요. 네네. 내가 나라를 위해 죽겠다. 우리 그냥 전진하자. 그래서 그분들 얘기해가지고 이제 손상대 손상 대표님 손가 대표님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님이 전진하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전진할 테니까 다 따라와. 가자. 자기만 청와대 잡고 있었잖아. 현장에서 잡혀가셨어요. 1년 6개월 갔다 오셨어요. 참. 그분들 어디 갔어요? 그 뒤에 따르겠다고 하던 그 대단하세요 진짜. 이분은 대단하세요.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마 다니엘
만 감옥 갔다 와야 크겠어. 감옥 가면 내가 갔다 와야 돼. 좋아. 어. 감옥 좋아. 어. 이러면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갔다 어. 오셨기 아,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이분 정말 제가 진짜 야. 정말 중요해요. 손산 대표님은 대대장급 가야 돼요. 그리고 전투를 치르다 보면 또 네. 다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군의관이 필요해. 군의관 그런 전 이분 추천합니다. 가짜 의료는 가라. 이야. 경기도 의사 회장 이동욱 회장님. 이분이 빠질 수가 없죠. 빠질 수가 없어요. 아, 이분도 전투력 좋아요. 저 보세요. 종북 주사파 일당 독재타도. 이분은 정신병도 치료해줘. 정신 개조까지. 군의관으로는 사실 군의관들이 이제 현역에서 보다 보면 네네. 별로 이렇게. 애국심이 없고 그냥 퇴근 빨리 하려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예. 저 군대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축구하다가 네. 축구하다 좀 코가 조금 휜 것 같은 거예요. 뭐 공에 세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군의관한테. 군의관이 아니 뭐 모든 부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거 그 엑셀이 찍은 걸 딱 봐요. 네. 보더니 옆에 병사가 있었거든요. 그 병사한테 괜찮은 것 같지 않냐? 아니, 제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여기 딱 죽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휴가 썼어. 제가 원래 제가 군대 있을 때 절대 휴가 안 쓰기로 제가 작정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라를 네. 위해 하겠다 했는데 네.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아니 우리 군의관은 배가 아파도 두통이 와도 팔이 부러져도 똑같은 약을 줘요. 맞아 흰색약. 맞아 흰색약. 무슨 흰색약인데 무조건 다 그 약이에요. 근데 다 낫긴 해. 근데 신기해 그게 다 나요. 다 그거 다 낫긴 해요. 이야 참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정강 목숨에 안수한 약이에요. 네, 이동욱 회장님, 네, 이동욱 경기도 군의관. 군의관이 이분한 그리고 네, 인물도 좋잖아요. 우파 인물이에요. 실물 엄청납니다. 인물이세요. 그 제가 볼 땐 이분이 요것 이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선봉하셨던 수색대 느낌 납니다. 수색대 느낌. 네, 애국 순찰팀 환경군 단장님. 네, 맞습니다. 야, 이분도 정말 교회 우리 지킨 데 있어 보면은 파이팅 장난 아니시잖아요. 항상 그 앞에서. 맞아요. 질서 유지와 예. 언제든지 뭔 사건 터졌다 나타나 계세요. 뒤에 그냥. 봐봐. 뒤에 저 해골찬 저 눈빛에도 기가 죽지 않아요. 아 그럼요. 저 노려봐도 예. 또 노려봐도 기 죽지 않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백골부대 부대장 맡아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또 생각난 분이 계세요. 뭔가 약간 UDT 같은 느낌의 네네. 뭔가 해병대 약간 특수부대. 네네. 대테러 부대를 누가 맡으면 될까 했는데. 대테러 부대. 이야, 저도 저는 이분 네. 추천합니다. 네. 제가 다 겪어보고 네. 이분 전투력 다 평가한 거야. 네. 대테러 부대는 이분 맡게 됩니다. 아~ 할렐루야, 응천스님. 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비장하시네요. 비장해요. 네. 이분 정말로 비장하시네요. 와,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실 어떤 싸움에 있어서 전투하는 데 있어서 좌우 가릴 게 없거든요. 내 편이다 싶으면 바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정광 목사님과 의리를 지키면서 맞아요. 이 전우회를 지키면서 대단하십니다, 정말. 최전선에서 싸운다는 거. 맞아요. 저는 응천스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하고 저는 사실 응천스님을 할렐루야 스님이라 안 불러요. 저는 크리스찬 스님이라 불러요. 솔직히 네. 아, 저는 응천스님. 네. 아, 대단하세요. 네, 정말 하늘나라 가면은 같이 뵐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네. 응천스님의 중심이, 중심이 정말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응천스님 제가 거기 절도 한번 찾아뵈 가보셨나요? 아, 전 아직 못 가봤어요. 네, 그 종로에 네. 그 평창동에 여러분들 맞아요. 그 평창동에 한번 평창동에 있거든요. 네. 그 서울에서도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꼭 한번 가보세요. 너무 맞아요. 좋대요. 네. 너무 좋고 너무 정말 절밥도 주시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응천스님의 전투력과 어떤 그런 사상, 철학 이런 걸 다 봤을 때 그 종로에 있는 그 평창동에 있는 그 절을 저희가 너라 TV 또 우리 정검 목사님 도와주셔서 약간 소림사로 만들어야 돼요. 대테러 부대 요원들을 양성하는 대한민국의 소림사로 만들어야 돼요.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군요. 다 같이 거기서 운동하고 하면 네. 대한민국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우파 부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미국에는 네. 이런 부대가 있어요. 우파 부대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우파 지금 솔직히 청년들이 더 일어나요. 지금 모으고 있는데 현역군인들 아니죠? 일반 시민 전역한 분들인데 해병대, 네이비실, 육군, 미군들 전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많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멋있게 애국운동을 해요. 성조기 흔들면서 멋있네요. 저기 봐요. 얼마나 멋있어. 저 정도면 거의 곰이에요.
네. 네네. 전투력 끝이에요. 이 친구들이 항상 집회에 나와가지고 우파 네네. 어르신들 지켜주고. 총 거긴 또 총기 소유도 이제 합법 이제 허락 받은 사람 허가 받은 사람 나오시잖아요. 그쵸. 실제로 이제 해병대 이런 출신들 전역 군인들이 네네. 나, 전역하고 나서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딱 들고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나라 사랑하는 나 정말 그때 부대하면서 아 내가 그때 열심히 안 했던 것들 그래서 괜히 그 여한이 남아가지고 예비군 가서 열심히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나라 사랑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유학생들도 유학 간 다음에 애국심이 생긴다고요. 맞아요. 나라를 떠나봐야. 그럼요. 군대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왜냐면 거기는 폭력을 가르치는 피교육 집단이니까. 네네. 하지만 나오고 나서 하, 그때 군대 있을 때. 그때 축구 찼을 때 같이 전우라고 수색 나가가지고 밤샜을 때 그때 그 전투 식량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텼을 때 남자들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군대 얘기가 잊혀지지 않고 늘 회자됐는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맞아요. 왜냐면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추억 저희들이 회복시켜주겠습니다. 왜? 우린 이게 있어요. 대한민국을 일으킬 강철부대 벌써 조성됐습니다. 바로 광화문 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광호 목사님 총사령관으로 맞아요. 당당하게 싸우자. 청계 우파여 뭉쳐라 광화문 언. 이야 너무 난리 났어. 예. 이야 저희가 시간만 더 있으면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고 싶은데 몇 명 더 있어요. 예, 몇 명 더 있는데. 있는데 제 옆에 또 지금 젊은 특전사 또 맥다니엘 팀들도 끝났어요.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언으로 저희가 우파 특전부대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추억들 다 다시 저기 부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를 지금 나오신 이분들을 믿고 지지하고 따르시는 분들이 그냥 뭐 문자 한 통에 막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그럼요. 비행기를 타고 오신다니까요. 그래. 우리도 저 맞춰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민족성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절대... 지금 바로 저 응천심 연락해가지고 우리 소림사 만들자. 그 우파 훈련원 만들자 해가지고. 네. 바로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를 들면 저기 애국박박이 박원석 부장 같은 경우는 머리도 밀었기 때문에 소림사 바로 입소 가능하거든요. 그날도 새벽부터 달려와 주셨다니까. 바로 오죠. 그런 분들 모여서 다 같이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역 이제 전직 프로파이터 또 우리 이종모 선생님도 저희와 함께 우리 프라우드 코리아 만들자. 네.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정건 목사님 또 이렇게 물심양면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멋있게 대한민국의 프라우드 보이스 대한민국의 프라우드 코리아 광화문 언을 통해서 이 중심을 통해서 총사령관 우리 정광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리 났어. 살아있어. 네. 대한민국과 사랑제일교회를 지키기 위한 강철부대가 광화문 언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함께 광화문 언으로 집결하여 주시고 모여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어떤 핵심 구심점으로 지금 우뚝 서 있는 사랑제일교회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실 것을 저부터 최전방에 가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주옥순 대표님 감옥 가시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영상 마치자마자 또 예배에 참여하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